몸무게가 좀 많을수록 보통 오차범위가 넓어져요. 보통은 3kg대 초반이나 2kg만 돼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잘 안 나요. 이 부분 가지고 저한테 뭐 잘못했다고 하시면은 그럼 뭐 저 어쩔 수 없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밖에 안 오면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답답해요. 3.3kg과 4.5kg의 아기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영유아 표준 체형에 맞춰 신생아 모형을 제작해봤습니다. 차이가 확연합니다. 경감 난산을 유발하는 어깨 둘레도 4.5kg 아기가 월등히 큽니다. 실제 신생아도 비교해봤습니다. 1kg 차이도 상당합니다. 4.27kg의 이 아기보다 몸무게가 250g 더 많았던 이엘이. 몸 크기도 이보다 컸을 겁니다. 이엘이 엄마는 산전 초음파 검사를 11번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임신 기간 10달 가까이 초음파 검사로 이엘이의 예상 몸무게를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몸무게와 출생 몸무게가 왜 1.2kg이나 차이가 나는 걸까? 병원 측은 정확하게 쟀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뒤에 그리고 근데 1.2는 너무 차 크잖아요. 1.2 그렇게 쓰니까 나도 내 비용상 1.5도 있습니까? 근데 이제 초음파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정확하게 재봤어요. 저번에 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된 게 아니고.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작게 재셨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지금 38주 4일인데 그거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스킨하고 스킨 전체를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위치는 지금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벗어나 있고 아기 몸무게를 놓쳤다라는 게 모든 문제의 시발점 같아요. 연기신부터 여기까지 뼈 갈비뼈 윤곽으로 재셨거든요. 그러면 좀 작게 재시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앞에 것도 보니까 작게 재셨거든요. 앞에 것도 작게 됐고. 근데 1.2kg나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이틀 사이에? 계속 작게 재셨어요. 아까까지 재셨으면 뭐 한 3.8, 3.9는 재졌을 것 같아요. 3.8, 3.9 정도 재졌는데 머리는 작고 엄마 골반은 좁다 그러면 경감난산을 예상을 하고요. 두 산부인과 전문의가 공통으로 지적한 것은 초음파 검사 당시 태아의 배 둘레가 작게 측정됐다는 점입니다. 의사가 태아의 머리 단면, 허벅지 다리뼈 길이, 배 둘레를 재면 컴퓨터가 예상 몸무게를 계산하는데요. 배 둘레를 작게 재면 몸무게도 줄어듭니다. 담당 의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병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봐도 그렇고 의료법으로 봐도 그렇고 환자가 그 자기의 개인정보나 아니면 건강정보 이런 내밀한 정보들에 대해서 오픈하는데 동의를 했다면은 네. 이거는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제작진은 담당 의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건강이신데요. 원장님 맞으시죠? 네. 네, 저희 그 취재권 때문에 요청 드렸었는데요. 말씀이 없어요. 담당 의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초음파나 이런 거 영상을 취하실 때 좀 적게 측정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이나 이런 거 질문지를 저희가 작성해서 보냈었거든요. 원장님, 저희 질문지 관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의 답변을 못 듣고 진료실 밖으로 나온 제작진. 그런데 담당 의사가 제작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네, 아, 그래도 있잖아요. 그 상황인데. 네, 그 제가
상자에 거짓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아니 그 거짓말이 어떤 건지 와 미치겠다 와. 담당 의사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좀 작게 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 피부 끝까지 약간 조금 작게 쟀구나. 그리고 작게 잰 정도가 분명 당내가 결정할 만큼 그래 큰 차이는 아니었다 보거든요. 제 의견상으로는요. 이 오차 범위나 이런 것들은 정확도 있게끔 측정이 됐다면 훨씬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 몸무게가 좀 많을수록 보통 오차 범위가 넓어져요. 보통은 3kg대 초반이나 2kg 후반 돼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잘 안 나요. 이 부분 가지고 저한테 뭐 잘못했다고 하시면은 그럼 뭐 저 어쩔 수 없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밖에 안 하는 걸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답답해요. 그럼 기계의 한계다 하고. 한계죠. 초음파 기기의 한계가 어느 정도일까 제조업체에 물어봤습니다. 초음파 기기야 뭐 한계라고 하는데 그 한계가 뭐 1kg, 2kg 이렇게 다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500g 정도는 허용 오차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1.2kg만 좀 많죠. 예,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지 그 사실 그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됐으니까 이제 오차가 났다고 핑클하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아기들의 경우 초음파 검사의 오차 범위가 어떨까? 그때 병원에서 4.23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확하게 4.2로 태어났습니다. 40주 2일 되던 날 몸무게가 4.4kg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날 태어났고요. 몸무게는 4.7kg였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과 달리 거대아 2명의 경우도 몸무게 오차가 많아야 300g이었습니다.